네, 안녕하세요. 빨리입니다. 네, 5월달에 알려드렸던 이벤트인데 이제는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네,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때 신청 안 했던 분들도 네, 6월 말까지 이벤트 신청 기간이니까 20달러씩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 없는 분들은 안 돼요. 네. 아, 자녀가 있다 그래도 계좌가 있어야겠죠. 네, 큐브이고요. 나무에도 해당 이벤트가 있고 NH투자증권입니다. 네, 이 이벤트죠. 어린이 그림 공모전 및 적립시 첫거래 이벤트죠. 네, 6월 30일까지 이벤트 신청이고요. 전에 했던 분들은 했다고 나올 테고, 안한 분들은 이벤트 일단 신청하고, 계좌 없는 분들은 계좌를 만들면 되는데, NH 같은 경우에는 네,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죠, 자녀도. 네, 뭐, 이전에 만들었던 뭐 큐브에서 다 만들었을 테고, 아, 은행이나 지점에서 만들었겠죠? 그럼 큐브에서 이용하는 거고. 근데 이벤트 이 이벤트입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 국내 해외 주식 전입식 서비스 약정을 하면은 매월 합산 10만 원 이상을 네, 매수 약정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체결이 돼야 돼요. 6월 30일까지고 7월 14일날 네, 투자 지금 20달러를 줍니다. 참고로 네, QV 계좌, 자녀 계좌들 네, 수수료가 이렇게 되겠죠. QV 국내 주식 적립식 매매 수수료 네, 200만원 미만은 0.19 굉장히 높아요. 네, 자녀 계좌들 0.2%란 뜻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500원까지 플러스 500원은 뭐 보너스인가요? 네, 왜 이렇게 수수료가 높죠? 네, 10만원 매수한다 그러면 한 700원 정도 네, 매수 수수료가 발생하겠네요. 네. 뭐 700원보다는 네, 20불이 많으니까 700원 왔다 갔다 하면은 1,400원이네요. 네, 25,000원밖에 안 되겠네. 네. 20불은 7월 14일날 들어오니까 네, 적립식은 뭐한 번만 매수하면 되고 네, 하단에 서비스 보러 가기 이벤트 신청하고 그다음에 주식 적립 서비스를 누르면 되고요. 네, 기간이 좀 있으니까 뭐 해외는 한전 수수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국내 주식 관련 ETF가 낫겠죠. 변동성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 ETF 선택하고 그 중에 국내 ETF 적립식 신청. 네, 이게 낫겠죠. 네. 그 중에서도 네, 코덱스 200, 코세프 200, 네, 타이거 200,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네, ETF죠. 네, 이게 변동성이 적겠죠. 설마 그동안 10만 원 매수했는데 20% 떨어지면은 네, 본전이고요. 네. 그런 일 없겠죠. 2000 지금 600선인데 20%가 떨어지려면 2600, 한 500포인트 떨어지게 210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네, 본전이고 투자 기간은 뭐 1년이고요. 뭐 투자 희망일은 뭐 이달 중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로 정했고요. 네, 금액은 한 15만 원 했습니다. 이게 10만 원 이상 매수기 때문에 이게 34,320원이니까 10만 원 해놓으면 3주밖에 매수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넉넉하게 한 15만 원 정도 하고 그럼 4주를 해도 3주에도 10만 원 넘고 4주에도 10만 원 넘죠. 뭐 10만 원이나 15만 원이나 혹시나 10만 원딱 맞추면 3주가 매수가 안될 수가 있겠죠. 금액이 안 되니까. 15만 원 했고 네, 매월 20일 한 이유는 월말로 할수 있는데 혹시나 또 네, KB처럼 체결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15만 원 해놓고 20일 했고 20일날 21일이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안돼 있으면은 다시 즉시 체결될 수 있도록 뭐 다시 적립 신청을 다시 한다든가 네, 그래야겠죠. 네, 해당 이벤트는 나무에도 있고요. 예, 큐브에도 다 보이더라고요. 나무에서도 보이고 네, 자녀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 리스크는 거의 없고 대신 매매 수수료가 비싸니까 한 2,000원 정도는 까진다. 20달러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